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곽도구, 선택도구의 윤곽도구를 해볼 예정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사각형 윤곽도구였으면 이번에는 원형 윤곽도구인데요. 네, 제가 원형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옵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필터를 하나 써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필터 한번 써보면서 오늘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옵션도 한번 잘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바라기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가을이고 하니까 이제 해바라기가 많이 예쁠 것 같아요. 요 영상, 요 이미지나 주변에 배경도 좀 있는 사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 사진을 해볼까요? 사진이 괜찮겠네요. 일단 이미지 복사해서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 복사했어요.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쓰고 있고 네이버에서 이미지를 찾으신다면 이미지 복사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복사 말고 이미지 복사해야 돼요. 그냥 복사는 아마 뭐 주소 링크만 갖고 온다거나 하니까 만약에 익스플로러가 아니고 혹은 네이버고 크롬이 아니고 네이버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사진을 뭐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뭐 이런 거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이미지 주소 복사 혹은 그냥 복사 링크 복사 이런 거 말고요. 꼭 이미지 복사 쓰셔야 합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보시면 방금 복사한 게 이렇게 크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레이어 안에 배경이 있고 레이어 1번이 떠 있어요. 제가 요거 똑같은 게두 개가 필요해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에 듀플리케이트 혹은 이미지에 복제를 이용하셔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눌러줄게요.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서 윈도우의 어레인지에 가로로 긴 사진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글이면 창에 정도 내 투업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작게 해서 일단은 두개 동시에 보이게 할 거고요.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일단 저는 눈금자도 없애겠습니다. 위에 거 먼저 할게요. 사각형 윤곽도구 렉탱귤러 마키트를 길게 누르시면 그 밑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원형 윤곽도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요 가운데를 이렇게 원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운데를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해 주세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반짝거리는 영역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은 아까 어떻게 했죠? 컨트롤 J 했죠. 그러면 레이어 부분에 컨트롤 J를 하면 복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밑에 거 한번 클릭할게요. 이름이 조금 진해졌어요. 레이어가 두 개가 동시에 보일 때는 이름이 조금 더 진한 게 현재 작업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옵션 쓰겠습니다. 패더, 상단에 패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더라는 거 써볼게요. 사이즈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30이라고 써보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미지 중간쯤을 이렇게 넉넉하게 잡고 컨트롤 J를 누르겠습니다. 아직까진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컨트롤 J를 했지만 같은 위치에 같은 이미지를 덮어 쓰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위에 거 클릭합니다. 또 똑같아요. 레이어에서 레이어 1번 원본 이미지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는 필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필터에 블러에 레디얼 블러 써주시고요. 블러 메소드를 흐림 효과 방법을 줌으로 해주시고요. 어마운트를 쭉
늘려주세요. 아직은 변화가 없죠. 오케이 눌러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느낌 나요? 즉, 가운데를 중심으로 안을 쫙 쓸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뭐,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형으로 선택된 건 보이시죠? 이번에 밑에 거 한번 클릭하시고, 예, 레이어에서 배경 레이어 혹은 밑에 있는 레이어, 저는 레이어 1번이에요. 예, 복사하기 전에 있는 원래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똑같이 쓰겠습니다. 블러에 레디얼 블러 해주시고요. 똑같은 마지막에 쓴 옵션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확인. 위에랑 밑에랑 방법은 똑같았어요. 그쵸? 뭐 하나만 달랐냐면 두 번째 할 때만 이 패더라는 값을 조금 주었습니다. 이 패더가 뭐냐? 그러면 제가 컨트롤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요 끝에 요 중간 이렇게 경계 부분이 얘는 아주 명확하고 하지만 여기는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거 보이세요? 그 이유는 밑에 것만 제가 눈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미지가 잘 보이는 것부터 하나도 안 보이는 것까지 서서히 그라데이션 돼 있어요. 흰색도 제가 없애볼게요. 이렇게 근데 위에 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 패더라는 것은 이 서서히라는 정도예요. 서서히 점점점점 투명해져라. 혹은 투명한 거에서 서서히 진해져라. 요런 것을 패더라고 합니다. 이미지에 따라서 물론 이 패더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32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이번에는 제가 위에 거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제가 되돌려 보겠습니다. 네, 히스토리 패널 혹은 작업 내역 패널로 오셔서 맨 위에 거 저는 언타이틀 빼기 3번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요. 혹은 여러분들 상에서 맨 위에 게 흰색이라면 가장 위에 있는 명령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패더를 써서 해볼게요. 요것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패더를 써서 컨트롤 J를 하고 똑같이 레이어 1번에서 배경을 넣을 건데요. 사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얘가 이미지가 중간 여기에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줌이 들어가는 효과가 여기 딱 중간을 기준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핀이 맞게 보이고자 하는 혹은 원형으로 선택한 그 영역은 중심보다 약간 위에가 있죠. 요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필터에 블러에 레디얼 블러로 가셔서 여기 보시면 블러 센터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살짝 올려요.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줌인 효과를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거랑 같이 볼게요. 이렇게. 밑에 거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데 위에 거는 딱 맞아 보이죠. 이 라인들이. 그래서 그 중심점도 잘 맞추시면 이미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